전부 한 번씩 풀어보셨죠? 그죠? 예. 네. 이거 이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2회까지 풀어오셔야죠. 자, 1회에 들어가 보자고요. 25번. 자, 1회 25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1회 25번. 145쪽이네요. 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건가? 자, 기억. 취득세는 농특세죠?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농특세. 그리고 지방기록세 붙잖아요. 그럼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농특세는 취득세를 몇 프로 적용해? 2% 적용한 세액의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여기서 2%를 계산했죠? 그래서 몇 프로를 뺀? 2%를 뺀. 세액의 20%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신축하면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소유권은 합쳐졌죠? 몇 프로야? 2.8. 이렇게 본세만 합쳐진 거예요.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이거 취득세 2%. 옛날에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 2% 적용. 그 다음 여기는 몇 프로만 적용한다? 0.8.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0.8을 뭐라 그런다? 2%를 뺀. 2%를 뺀. 이렇게. 자, 그래서 2번은 농어촌 특별세니까 뭐가 안 들어갔어요? 2% 적용. 2%가 빠졌잖아요. 표준 세율을 2% 적용.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잘해야 돼. 이거 한 장짜리 이거. 이거 이거를 잘해야죠. 이걸. 이게 안 되면 오늘 수업하기 힘들어요. 이거. 한 장짜리.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뒷면에 부가세 나왔네요. 뒷면에 부가세 나와있죠? 취득세? 그래서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다? 표준 세율을 2%. 옛날에 취득세. 이 지방교육세는 2%를 뺀. 이렇게. 그거잖아요. 자, 기억은 X예요. 자, 확인했네요. 자, 2번. 그 다음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뭐다? 재산세. 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붙이죠. 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잖아요. 단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5. 자,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 나왔다. 국세. 보다 지방세 틀렸네. 농특세는 국세예요. 그리고 목적세, 부가세, X. 자, 그 다음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납부세액에는 안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어디에 붙는다? 감면세액에. 납부세액에는 안 붙잖아요.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됐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거는 몇 개예요? 하나. 답은 1번이네요. 1번. 특히 기억. 아, 2번. 자,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이거 잘 아세요? 요거 요번에.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종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옛날에 취득세가 2%죠? 표준 세율을 2% 적용해요. 그럼 여기는 0.8.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한다. 자, 26번. 딱 보는 순간 질려버리네요. 그죠? 그러나 개정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세. 틀린 것. 자, 1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세 번 출제된 거예요. 연부. 연부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줄여서 뭐다? 사연. 사연이에요. 연나면 사연. 사연이 많은 년은 참 피곤한 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과로.
취득가액 총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제외. 그래서 우리가 연부에서 뭐다? 면세점은 꼼수부리니까 총액을 갖고 따져요. 총액.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세금이 계속 없잖아. 총액 50만 원 이하 세 글자로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은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세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취득일 전에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 그래서 1번은 필수예요. 자, 그 다음 2번도 이런 것도 매립관측. 원시취득이죠? 그럼 원칙은 뭐다? 공사준공인가일. 근데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다? 뒤에 거.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이고. 자, 그 다음 3번이 별 딱 붙여 이거. 개정법이에요, 개정법. 개정법이라고요. 하나는 뭐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에요. 자, 5월 30일까지는 공법용어를 그냥 갖다 써요. 근데 도시개발법과 뭐가 나왔다? 정비법. 그래서 건축한 주택은 취득일이 뭐다? 준공, 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내주는 날과 뭐다? 사실상 사용일로 법이 바뀌었다. 왜 법이 바뀌었어요? 취득일을 앞당기죠? 앞당겨서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개정법. 그 다음 정비법은 뭐다? 준공. 준공 인가증. 인가증을 내주는 날.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건축한 주택 또는 정비법에서 건축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공법용어를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취득 시기를 앞당겼다. 앞대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준공, 준공. 줄여서 준공일로 앞당겨졌다. 그래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라.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네. 틀린 것. 이렇게 답은 맞춰야 돼요. 개정법이므로. 자, 4번. 자, 4번은 뭐다? 이거 정비법이잖아요. 이 정비법인데 뭐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 이거 일반 분양물이죠?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다? 토지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이해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럼 정비법이니까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땅이기 때문에 중빠른 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취득일이 뭐다? 중빠른 날. 그러나 지문을 길게 늘렸잖아요. 지목 변경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죠? 전전에 사용하면 취득일은 사실상 사용일이다. 그래서 답 3번. 개정법이에요. 답은 보여요. 근데 옆에 하나 적어요. 개인 간의 거래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개인 간은. 유상일 때. 언제나 뭐다? 계약상. 언제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계약상. 그러나 객관적인 거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유상일 때. 취득일 물어볼 때. 이렇게. 객관적인 거는 유상일 때.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에는 뭐다? 계약상. 절대로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딱 몇 개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는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 국, 수, 공, 판, 장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만 쓰는 거예요. 계약상.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9월
4일입니다. 근데 실질은 하루 일찍 줬어. 3일.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하루 일찍 줬죠? 이거는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해가 취득일이에요. 무조건 이해가 취득일이라고요.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이해고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9월 4일이에요. 전에 하루 일찍 주더라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랬었잖아. 개인간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하루 일찍 줬죠? 9월 3일이 아니라 개인은 무조건 9월 4일이다. 왜 개인은 무조건 9월 4일이에요? 개인은 신고할 때 계약서를 들고 신고해요. 무조건 인정한다고요.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전자가 들어가더라도 따로따로 법이다. 따로따로. 이해되시나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땅이나 뭐나 집을 사본 적이 없어. 무조건 계약서로 인정해. 하루 일찍 주든 늦게 주든 지자체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해요. 개인 간의 거래는.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가는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자, 넘어가죠. 자, 27번. 자, 27번은 뭐다? 주취득세, 중과세 대상,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제목 보고 이렇게 절대는 출제 안 돼요. 이 중에 하나 두 개를 뺀다고요. 제목 보고 암기하자. 자, 사치성. 표준 세율의 몇 배? 사치성은 4배. 4배가 푸잖아, 4배. 4배는 몇 프로와 똑같아요? 8%? 이 4배는 항상 뭐의 4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합한? 맞네.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4배가 아프지. 4배 맞잖아. 자, 근데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 출제 안 되면 사치는 재산세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몇 개예요? 종류가 별꼴 고고고 이렇게 별꼴 고고고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야. 그럼 재산세는 4%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역시 4%. 고급 선박은 제일 높아 5%. 고급 주택은 절대 4%가 아니죠. 초과누진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어요? 재산세가 4단계. 이렇게 이거 암기해야죠.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시험 보러 갈 사람은 이거 이 정도는 암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으로 가요. 우리 아파트도 이세율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주일, 사랑, 사랑하자. 일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 살면서 할렐루야 조심해야 된다고요. 뭐를? 세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할렐루야는 살면서 조심해야 돼요. 뭐를? 세율을.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거나 고급 주택을 취득합니다. 두 가지. 이거를 뭐다?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60일 이내. 포인트는 30일이 아니라 60일로 바뀌었어요. 상속은 6개월, 9개월 똑같고
그래서 고고부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고부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 중과세를 제외하겠다. 뭐가 바뀌었다? 60일. 연장했어요. 작년에는 30일이었죠? 60일. 맞네. 자, 2번 나왔다 이제. 암기력 테스트. 한 장짜리로 다 끝났잖아요, 암기력. 자, 과밀억 채권으로 끝나는 지문이잖아. 그럼 3번은 뭐야? 과밀억 채권과 대도시가 동시에 적용되죠? 그럼 합쳐야지. 동시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 높은 세율로 안 가요. 일반 재산이 높은 세율이지. 그래서 동시에, 그러니까 과밀억 채권과 대도시. 이게 나왔을 때는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나는 거요. 자, 그 다음 4번.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이거는 출발이 뭐다?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취득세 중과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2배는 몇 프로를 뺀다와 똑같다? 4%.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그래서 답은 4번이네. 틀렸잖아요. 표준세율의 2배를 합한다. 틀려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세, 주어가 대도시예요. 여기 표준세율의 3배. 근데 이거 대도시는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안 가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간다? 표준세율의 3배로 끝난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도시 등록면허세 나오면 그냥 표준세율의 3배다. 이렇게. 그래서 대도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 프로를 빼요? 네? 이거 옛날에 등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고 과밀억 채권은 취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취득세는 중과를 안 했어. 그러면 무슨 세율로 과세했다? 표준세율. 이렇게. 그 다음 옛날에 등록세는 뭐다? 이거를 중과했단 지문이에요. 어떻게? 표준세율에 몇 배로? 3배. 그래서 이 대도시는 과밀억 채권에서 법인이 등기사항을 중과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본점도 중과하고 뭐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다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게 뭐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합친 게 이해라고요. 자, 신축했어. 법인 등기하죠?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는 0.8. 따로따로 했잖아. 3배. 자, 3배니까 2.4.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합쳐야지. 합쳐서 몇 프로로 만들어야 돼? 4.4로.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지. 신축이니까 합치면 몇 프로야? 2.8. 2.8에 3배니까 몇 프로가 된다? 8.4. 그럼 4.4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를 빼야 돼. 지금 이 순간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은 과밀억 채권이죠? 취득세 지문. 과밀억 채권은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과밀억 채권은 사치의 절반. 2배를 더하는 거예요. 2배를.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몇 번? 4번. 제목 보고 암기하는데 항상 사치성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1번. 반드시 재산세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8번은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전체 문제네요.
1번 세율 파트잖아요.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한 이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땅 산 걸로 봐요? 대지 산 걸로 봐서 몇 프로로 간다? 4%? 4%로 간다고요. 2%가 아니라 이거는 땅 산 걸로 봐요? 땅 산 거? 4%? 8억이든 2억이든 4%에요? 4%? 집 짓는 땅 산 걸로 봐. 땅, 대지. 그러니까 4%지. 유상. 답이 1번이네. 기초잖아 이거. 아, 집 지으려고 땅을 사면 몇 프로야? 4%. 지운 후에 사도 똑같이 간다 이거지. 4%로. 1번. 자, 2번 나왔다 이거. 자, 유상거래를 원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정해 산출이 이거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주택유상.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 주택유상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상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2% 빼고. 2% 빼고 하잖아. 2% 빼고. 지방교육세 20%. 2% 빼고 이거. 알아들었죠? 그러나 주택유상. 유상은 뭐다? 2%를 못 빼잖아요. 우리가 주택 유상은 세율이 몇 프로야? 1%, 2%, 3%. 그래서 이 주택 유상은 종전법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 빼지 않고 뭐다?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다. 아주 최상급 문제예요. 50%를 곱했잖아요. 유상주택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그럼 몇 프로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50%니까 0.5 여기에서 20%를 지방교육세로 계산합니다. 2%짜리는 1%만 적용하고 3%짜리는 1.5 단 이 지문은 다 쓰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주택 유상 지방교육세 20%를 계산할 때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자, 3번은 쉽잖아. 이제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뭐다? 비과세죠.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가 됐다? 별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부과한다. 맞는 지문. 자, 4번도 별 하나 딱 붙여.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이거. 비과세 받은 후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됐다. 또는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사유죠. 30일이 아니라 60일로 연장됐다. 60일 엔드 신고 납부. 옆에 하나 적어요. 만약에 가산세가 있었다면 공제를 안 해줘요. 물어볼 때 제외. 가산세 제외.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개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건축물의 개수는 뭐다? 증가한가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법은 뭐다? 원시취득으로 본다. 간접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원시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세금 걷는 거예요? 몇 프로? 2.8%. 원시로 본다고요. 간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28번의 답은 1번이네요. 그죠? 29번. 자, 29번은 뭐를 물어봐 이제?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자, 등록면허세 1번. 자,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60일을 못 써요. 등록면허세 납기는 언제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등기등록 전까지. 산출한 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신고납부 60일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기등록 전까지. 자, 그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 규정과 동일하죠? 세율은 동일하잖아.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 10%.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럼 답은 2번이네.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 개정법이에요. 등록면허세. 취득세랑 동일하다. 30일 틀렸네요. 60일.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3번 같은 경우는 60일이 나와요. 그리고 and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집어야 돼요. 60일 가산세 제외 and 신고 납부. 그래서 3번은 취득세와 동일하다고요. 취득세와 동일하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등록면허세 납세문제가 신고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잖아. 그럼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납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불이익이 없어. 부과한다 틀렸어요. 그리고 뭐도 틀렸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신고하고를 붙여야죠. 고로. 즉 부과하지 않는다. 자, 5번 나왔네. 이제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 20%는 뭐가 붙어요? 납부세에게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 20%는 절대 납부세액을 쓰면 안 돼요. 감면세액에 붙는 거다. 둘 다 납부세액 틀리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세액에 씁니다. 둘 다 납부세액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오늘 것만 잘하면 이제 세법 10개 맞출 것도 같은데요. 10개 맞춰요. 또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있고 다음 주에 한 번 오면 종강이네요.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30번 들어가죠. 자, 재산세입니다. 올해 합격하고 학원 나오지 마세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세요. 싸돌아다니지 말고 자, 그 다음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재산세 아니에요? 솔직히 납세 의무자? 1. 공유. 공유는 항상 지분 만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권자. 맞네.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걸로 봐요. 그래도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포인트가 잔금이 끝났죠?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바뀌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귀속 불분명은 무조건 뒤에 답은 뭐다? 사용자. 절대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귀속. 이거 어떤 경우예요? 소송 중에 있다. 또는 행불이 되죠? 사용자 맞다. 자, 4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국가. and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중독됐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럼 유상이면. 유상이면 매도 계약자가 있는 거죠. 세 가지만 동시 충족될 때. 자, 그 다음 5번. 주택이네. 소유자가 다르네. 자,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야죠. 그럼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 그래서 면적 비율 틀렸네. 시가 표준액 비율.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 5번.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토지가액을 안분할 때. 세금을 안분할 때는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 그러나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로 간다고요?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자, 넘어가죠. 자, 31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집에 갈 때는 조심해요. 개조심마라고요. 개조심해요. 사랑, 개. 밤에 사람 막 울고 다닌대. 우리나라 개들은 재수 없으면은 하루에 6명씩 개가 물린대요. 아, 그냥 개가 물린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문대요.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강아지가. 조심해야 돼요, 밤에 갈 때는. 그리고 개 앞에서는 절대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죠? 개가 무서우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개 있어요, 묶어놨잖아.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거 묶어놓은 게 조심해요. 그거 나왔어요, 뉴스에. 사람을 세 번 물어서 달려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개 옆에 갈 때는 절대 째려보면 안 돼. 눈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럼 안 물어. 째려보는 순간 다칠 수 있어요. 참 팔자가 제가 개까지 신경 써야 되니 이렇게. 자, 31번. 자, 31번 들어갑니다. 이제 재산세 초과누진이죠. 딱 재산세에서 초과누진은 세율성은 세 개잖아. 이거 주택.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주택. 자, 그다음 종합합산. 합산하니까 누진세율이잖아. 그다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이게 뭐다? 종부세 대상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만.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재산세에서 끊는 합산. 누진세율 하잖아요. 그 다음 별도 합산. 몇 프로야 이거? 0.2에서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별도는 0.2에서 0.4. 몇 단계? 3단계 이거. 종이 5. 별리사, 주택은 할렐루야 조심하고. 하느님 믿는 분이 이 세율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나이롱이야. 이것만 세지. 저거 못 외우면 세법을 이걸 못 외운다. 이거는 교인이 아니야. 완전 사입이야. 조심해요. 할렐루야. 자, 1번 농지다. 어디로 가? 녹지 지역은 무조건 분리잖아. 세율이 몇 프로? 007.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투자회사. 이것도 목적사업 공급 분리과세 0.2%. 자, 골프장은 사채니까 무조건 4%. 자, 그 다음 4번은 시지역, 상업지역, 공장용지죠? 여기 대전시잖아. 상업지역, 주상농이잖아. 그럼 상업지역, 주상록은 공장이 없잖아요.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4번은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누진세율. C. 대전 내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럼 분리로 가. 그럼 주상록은 공장이 아니잖아.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염전. 또 하나 저거 터미널. 분리과세, 염전 터미널 몇 프로? 0.2. 다 비례세율이죠?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요, 누진세율은. 그럼 답은 몇 번? 몇 번? 4번, 누진세율. 딱 정리가 돼야 돼. 누진세율은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 재산세에서 끝난다고요. 자, 32번. 자, 재산세 부가징수. 이건 맞춰야죠, 그죠? 다른 거는 틀리더라도. 1번, 보통 징수.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뭐가 붙어?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가산금만 붙어. 그럼 1번 틀렸네. 자, 2번.
자, 2번은 1000초과는 물납이죠? 그러나 분납은 500초과예요. 이거 물천지. 그러니까 분납이 아니니까 맞잖아. 근데 어디 거 틀려? 국내 틀렸잖아요. 국내는 틀렸어요. 관할 부동산의 하나예요. 국내는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야. 재산세는 과세 관할. 시군구 안에 부동산이에요. 국내 하면 전체 틀렸잖아. 자, 3번. 자, 고지서는 얼마 미만? 2,000원이 안 되면 안 보내. 미만.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 면제. 미만. 징수한다 틀렸죠?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만이 없다면 맞는 거예요.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자, 4번. 토지건축물 뭐를 물어본다?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 항상 직전 연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단 주택은 제외하는 거예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죠. 1, 2, 3. 숫자가 어떻게 돼? 3, 6, 6, 초. 이렇게. 이렇게.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50이 없어요.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105%. 110%, 130% 이렇게. 주택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도 제외한다. 그래도 주택은 150%가 없어요. 답이 몇 번? 4번. 옳은 게 4번이잖아요. 자, 5번은 틀렸죠? 자, 주택 한꺼번에 날라오잖아. 벌써 한꺼번에인데 9월 틀렸잖아. 빠르게 7월이지. 그 요건도 틀렸네. 요건이 얼마야? 20만 원 이하지. 이하 요건이에요. 20만 원 이하. 그리고 7월로 고쳐야죠. 7월 16일부터 7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인 경우 하면 맞는 거예요. 범위니까. 10만 원인 경우는 맞는 거라고요. 7월 달로 고쳐져 있다면.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죠? 그죠? 다 함께 끝났어, 이거. 그러나 종부세는 개정법이잖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필요 없어요. 세부담 상한이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정해진다고요. 다주택자들. 그래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무조건 150%. 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130 없어요. 그 다음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두 개는 200%. 그 다음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300%.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세부삼은 150, 200, 300 세 가지로 나눠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33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종부세 나왔어요. 자,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 6월 1일. 맞죠? 자, 2번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 세부담 상한 몇 프로? 200%. 그냥 2주택 이하는 150%예요. 조정대상 지역 200%. 150 틀렸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답은 2번. 자, 그리고 종부세는 납세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했는데 과소신고했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당연히. 몇 프로? 10% 적용되지. 4번, 종부세는 납세자 편익을 그래 분납은 할 수 있으나 물납은 안 되죠? 물납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네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이 원칙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에요. 제척기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건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7년. 사기부정. 사기부정하면 10년입니다. 사기부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5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거는 5년은 언제부터 따져?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절대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 종부세 5년은 성립일로부터 6월 1일부터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2번이에요. 5번 취득일로부터 하면 안 돼요. 성립일로부터 6월 1일까부터. 자, 34번. 자, 임대로 들어가네요. 이제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임대잖아요. 임대죠, 임대? 자, 임대는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임대. 그래서 임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맞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나와 있죠? 설정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여. 포인트가 대여예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권과 지상권은 조심해야 돼요. 대여하면 사업소득이야. 지상권, 지역권. 이해를 사업소득에 대여하지 않고 뭐다? 공익사업에 대여합니다. 공익사업에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여섯 개 중에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공익이 들어가면 사업과 관련이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에 열거된 사업소득이에요. 공익관련 대여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지분 비율. 그래서 5대5네. 그래서 우리가 공유주택은 임대업에서는 주택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큰 자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본다고요. 무조건 각각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 2번은 5대5잖아. 5대5죠? 그럼 이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로 봐요. 맞는 거예요. 만약에 6대3면 갑이 6이고 을이 50이면 그럴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 누구 소유로 본다? 갑 소유로. 6대3면 지분이 가장 큰 자 집으로 봐요. 5대5니까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전세죠? 보증금. 전세잖아? 그럼 전세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초과해야 돼요.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받아야 돼? 3억 초과. 3, 3초과. 그럼 전세는 전세금은 돌려줄 거죠? 이자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 보증금은 채무잖아요. 돌려줄 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이게 뭐다?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2억 원이네. 3주택은 맞죠? 2억 원은 과세 안 하잖아요. 얼마 초과가 돼야 된다? 3억 초과. 2억 원은 과세 안 해요. 3억 초과될 때.
그리고 계산난 간주임대료가 이자죠? 사업소득 총수익금이 된다. 보증금을 2억 받았으면 이자를 계산하잖아. 이자가 간주임대료. 이게 수입금, 보증금은 수입금액이 안 되는 거야. 내 것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러나 4억이라고 나면 맞는 거예요. 3억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 4번. 주택 1채를 소유한 그 한채는 월세에 나머지는 전세. 주택 두 개네. 하나는 뭐 사라? 월세. 하나는 전세 사라. 그럼 주택수는 전체. 전체가 꽃하자요. 두 채야, 전체가. 그럼 월세는 올해부터 무조건 과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도 무조건 과세. 그럼 전세는 두 채밖에 안 되죠? 세 채부터니까 과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물어봐요? 전세를 물어봐요, 여기. 월세를 물어보니까 과세한다. 이렇게.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 1채. 자, 1채가 뭐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이제 10억 원. 딱 10억 원이 고가주택이잖아. 그럼 기준시가로 따지죠? 집이 한 채야. 그럼 집이 한 채면 월세는 과세예요. 고가주택. 한 채는 원래 비과세야. 한 채가 뭘로 됐다? 고가주택이 됐어. 집이 한 채인데. 그럼 월세 놓으면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를 해요. 세 채가 아니므로. 그래서 5번은 이거 고가주택이에요.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연제 실거래가액하면 안 된다. 기준시가. 그리고 전세를 받고 임대하다. 전세잖아. 그럼 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세는 과세해요. 이거 네 글자로 뭐다? 고가주택. 기준시가로 따진다. 월세는 과세하지만 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아, 3번. 자, 그 다음 35번. 양도세로 들어가네. 틀린 것. 과로. 국내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맞네요? 그러나 국외라고 나오면 뭐다? 맞는 지문이에요.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국외 거는 등기불문합니다. 그 다음 지상권도 대학이, 맞죠? 대상이다. 그 다음 영업권은 반드시 뭘로 가야 돼? 함께.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타자산. 기타자산.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붙었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자산. 지역권은 아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그죠? 5번.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36번. 양도세,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질 때, 보유기간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잖아요. 취득일과 양도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은 실제 사실상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보유기간은 이렇게 따진다. 이거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는 알고 가야 돼? 시험장에. 양도세를 매수자가,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대금 청산일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해요. 요 지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금 청산일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 이렇게. 왜 여기서는 제외하나요? 빨리 거두려고.
왜 가액은 포함할까요? 많이 거둘려고. 자, 꼭대기 1번 딱 별표시해야 돼. 이거 의제 취득식이잖아. 몇 호 자산? 1호 자산. 1호 자산이야, 1호 자산. 1호 자산은 언제?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전에 취득한 거는 이해를 무시하고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1호 자산. 숫자 장난쳤어요. 85686이 아니라 8485. 딱 읽는 순간 답이잖아. 그렇게 답만 보이면 되는 거야. 시험장에 가서. 8485. 기타 자산까지. 그 다음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를 알아야 돼. 취득세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이에요. 취득세는 계약일. 자, 그 다음 3번 무효. 과거로 돌아가죠? 무효는 과거로 돌아간다. 당초 취득일. 자, 4번. 4번은 환지처분이네. 환지처분이 나오면 뭐다? 증가, 감소가 있다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감소 있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증가, 감소가 없다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아, 증가, 감소가 있으면 맞잖아요. 없으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자, 그럼 5번 나왔다. 매매계약서 등에 약정일보다 앞당기 받거나 늦게 받더라도 무조건 양도세는 뭘로 따진다? 실질로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실제, 실제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실제. 그래서 36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이렇게 답은 좀 보이지 않아요? 이거 한 장짜리에 나왔잖아. 뒷면에 이거. 앞면에 한 장짜리에 딱 나왔잖아. 이거. 제일 아래. 한 장짜리 나와 있죠. 이거. 그랬잖아. 부부기 1호 자산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칸. 그래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84가.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죠. 자, 37번. 자, 37번 요 문제까지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양도세 전체 질문이네. 자, 환상가액은 어디에서만 쓴 거다? 환상가액이 왜 나와요? 양도차익을 추계 결정할 때, 양도 차익을 추계 결정할 때, 그래서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매감기. 매감기로 가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간다? 매감환기. 환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1번,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아요. 1번 맞죠? 1번 맞잖아요. 2번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네.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투기꾼이잖아. 없다. 장특공 그러나 기본 공제는 해줘요. 자, 3번. 이거 개정법. 딱 개정법은 필수예요. 자, 상가를 3년 이상 보유시 15년 한도로 이거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상가 토지는 1년에 몇 프로로 인하됐다? 2%로. 그럼 2, 3은 6. 최저 6%. 그래서 15년 이상 했을 때는 최대 30%까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 맞죠? 6에서 30, 15년을 한도로.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2단이니까 30%가 한도로 되는 거야. 30%. 자, 그래서 3번 맞잖아요. 자, 4번.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뭐야? 3주택. 항상
주택은 1년 기준이에요? 1년 채웠잖아. 그러면 기본세율에, 기본세율이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비교과세야죠? 둘 중 비교해서 어떻게 가는 거야? 큰 세액으로 가는 거예요. 큰 걸로. 자, 이 문제는, 자, 4번은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주택을 1년 채웠죠? 예?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채우면 기본세율이잖아. 6에서 42에. 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을 더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은 20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4번은 3주택이죠? 그러니까 20을 더하니까 2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62.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년 미만일 때는 40이죠? 그러니까 40일 때는 각각 계산해서 큰 걸로 간다. 왜? 세율이 높더라도 양도세가 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큰 걸로 간다 그러면 맞아. 4번 조심해야 돼. 이상하다. 20% 더하는 게 없다. 이거 20% 더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조합원 입주권이잖아. 자, 1년 못 채웠지? 주택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몇 프로로 간다? 4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3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답이 몇 번? 2번. 2번이에요. 지금 계속 개정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